인사를 여기 잡으면서 해요. 너 잘 있니? 이렇게. 오, V라인이야 V라인. 오, 좋아 좋아. 짱이에요. 구독 눌러주세요. 좀 더 영혼 없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학생 이주연입니다. 전공이에요. 전공은 경영이요. 오늘 어떤 수술 하려고 왔어요? 오늘 이중탑 지방흡입 하러 왔어요. 그러면 그 부위가 콤플렉스? 네, 저 어릴 때부터 살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경계가 거의 없었는데 젖살 빠지고 좀 생겼는데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서 친구들이랑 만날 때 인사를 여기 잡으면서 해요. 아, 진짜요? 네, 여기를 잡으면서 인사를 해요. 너 잘 있니? 이렇게. 너 잘 있니? 여기 하면 엄청 심하지 않아요? 근데 다들 이러지 않아요? 원래. 전 싫어요. 다 빼고 싶어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이 수술하는 네. 건 알고 있어요? 친한 친구만 알아요. 친한 네. 친구들은 뭐예요? 너가 항상 옛날부터 스트레스였으니까 잘 하고 와라. 말리진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수술 잘 되면 네.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같이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뛰어가서 보여줄 거예요. 두렵거나 무섭진 않은데요? 수술하는 거요? 저 저번 달에 한번 해가지고 절대 안 무서워요. 절대 안 무서워요. 좀 더 영혼 없었나요? 저 저번 달에 어떤 거 같아요? 쌍수, 재수술. 원래 쌍수는 심했는데 친구 따라가서 했다가 완전 망해가지고 강남에서 그냥 다시 했어요. 그러면 원장님께 한마디 해주세요. 아, 진짜 살 1도 없이 다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쳐주세요, 이거. 지금 어떠세요? 지금요? 빨리 했으면 좋겠어. 떨리는 거 알아요? 네, 빨리 자고 싶은데. 잘 가. 손님. 정신 드세요? 네. 만족합니다. 풀면 더 만족하실 거예요. 네. 잘 뵙겠습니다. 친구랑 이야기 많이 했어요? 아, 신동원에서 수술 끝나게 딱 전화와가지고 만났는데 잘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친구가 뭐래요? 빨리 푼 거 보고 싶대요. 오늘 집에 있거든요. 풀러 갈까요? 네, 빨리 갑시다. 이거 많이 아프대요? 떼는 사람이? 천천히 떼야 된대요. 어? 떼지는 거 맞나? 여기서 보니까 라인이 이렇게 헉! 달라진 거 같아요? 응! 오! V라인이야 V라인. 아, 어제는 없었어요? 어제는 약간 여기가 튀어나왔지. 약간 아, 약간 그치? 이렇게 나왔지. 아, 기분 좋네 갑자기. 응? 걱정했죠 어제? 엄청요. 오! 오! 괜찮아요. 우와! 나쁘지 않아요. 잠깐만. 오, 괜찮아요. 우와, 좋아. 역할 차례. 이제 가는 거예요, 집에? 네, 집에 가요, 자랑하러. 집에 가서 뭐 할 거예요? 집에 가서 일단 깨워야죠, 룸메. 나 어때? 뭐가 바뀐 거 같아? 이거 물어봐야 돼요. 바이바이, 잘 가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중턱 지방흡입 두 달 차 후기입니다. 이중턱을 왜 했냐면 몸에 비해서 얼굴이 통통하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저는 볼에 살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중턱이 왕만하게 있었어가지고 했는데 마음에 듭니다. 되게 라인 정리가 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게 살이 빠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림자가 옛날보다 더 쉽게 생겨요. 제가 진짜 턱살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원장님한테 진짜 싹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사 맞고 띵 자고 일어나면 빠져있어요. 붓기 없었고 바분 진짜 없었고 흉터 신경 쓸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랬습니다. 보여줄 게 얼굴밖에 없네요.